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진짜 기초적인 등 운동 4가지, 하지만 필수적인 등 운동 4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4가지 운동은 거의 빠지지 않고 일주일 안에 골고루 섞어서 하는 편인 것 같은데, 그럼 그 4가지 운동 중에 첫 번째 운동, 케이블 로프 다운, 케이블 로프 다운을 해볼 건데, 이 케이블 로프 다운을 하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로프 다운을 하는 이유는 약간 선피로 같은 개념이에요. 등은 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근육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극을 느껴주려면 이 주변에 혈류를 가장 많이 모아놓고 펌핑이 된 상태로 다른 등 운동을 해야 등 운동이 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피로 운동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케이블 로프 다운은 조금 첫 번째 운동이기 때문에 가볍게 해주고 횟수를 많이 하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한 회 한 회마다 약간 좀 꾹꾹 짜주는 느낌으로 좀 집중을 하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세트 가볼게요. 그냥 케이블 로프 다운은 몸쪽으로 당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몸쪽으로 당겨주고, 이때 가슴은 열어주고, 팔은 구부리지 않고 편 상태에서 몸쪽으로 당겨주고, 당겨주고. 팔이 마치 이렇게 큰 원을 그린다 생각하고 아래로 꾹 눌러주면 됩니다. 이건 사실 몸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이 아니고 아래로 눌러주는 느낌이 좀 더 강하거든요. 아래로 눌러주는 느낌, 아래로 눌러주는 느낌. 그리고 이거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당기는데 신경 쓰는데 받을 때 그냥 내려가요. 근데 이게 아니라 당기고 내려가는 속도 일정하게, 당기고 내려가는 속도 일정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케이블 로프 다운이 끝나면 약간 등이 약간 뭔가 피가 쏠리는 느낌이 나야 돼요. 아니면 날 때까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3세트 빠른 속도로 거의 쉬지 않고 했고요. 이렇게 하고 나면 등에 이제 뭔가 피가 꽉 몰리는 느낌이 나요. 이런 느낌이 들 때 이제 두 번째 운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진짜 필수적인 운동, 이 운동은 꼭 해야 됩니다. 원암 덤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이제 원암 덤벨로 갈 건데, 원암 덤벨로 할 때 저희가 선호하는 방식을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오늘 할 방식은 이렇게 다리를 한쪽에는 패드에 고정시키고 한쪽은 바깥으로 놔둔 상태에서 한쪽으로 진행을 할 건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 양발이 평행선상에 있는 게 저는 좀 좋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빠져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항상 골반이 중립 상태이고 평행한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운동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골반을 이렇게 중립 상태로 맞춰놓고 한 발을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빼줘서 공간을 제 앞에 많이 만들어주고요. 공간을 만들어주고 제 몸은 약간 앞으로 가서 90도로 옆에서 봐주시면 몸이 완전 땅과 90도로 맞춰지게끔 이렇게 내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덤벨을 이렇게 쥐고 나서는 모든 무게가 이쪽 다리에 실려야 돼요. 이쪽 다리에 실리고 이쪽에는 오른쪽은 부담이 안 힘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로 이쪽으로 무게중심을 쏟아줍니다. 들고 덤벨로우는 말 그대로 로우라서 당기는 게 아니고 노젓듯이 로우 동작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로우 동작. 그리고 이때 팔꿈치가 바깥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최대한 내 몸 쪽으로 붙어서 와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쪽으로 당겨 들어가야 돼요. 앞으로 보내줬다가 내 몸쪽으로, 앞으로 갔다가 내 몸쪽으로, 앞으로 갔다가 내 몸쪽으로. 네, 자, 그리고 이제 덤벨 로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게 팔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팔을 많이 쓴다는 거는 당길 때 얘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얘를 줄이려면 이 두 손가락에 힘을 풀고 나머지 이 새끼손가락과 약지손가락 이 두 개로 이렇게 당겨주는 게 좀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두 손가락에 힘을 풀고 최대한 덤벨을 잡을 때는 이 두 손가락으로 힘을 잡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끌어주는 거예요. 로우. 얘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접게 되면 승모근이 너무 많이 길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등 운동하는데 왜 맨날 승모근이 아프죠 하는 거는 다 위로 당겨서 해요. 위로,
위로 당기는 게 아니고 아래로 아래로 당겨야 돼요. 아래로.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덤벨 로우, 원암 덤벨 로우까지 끝났고요. 세 번째 운동,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랫풀 다운 한번 하러 가봅시다. 렛츠고. 랫풀 다운 할 건데 이제 가장 랫풀 다운에서 중요한 거는 반동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허리의 포지션, 너무 허리를 뒤로 찢기지 않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반동을 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패드에, 이 패드에 의존해서 이 패드에 몸을 걸친 상태에서 마치 다리로, 다리를 이용해서 얘를 뒤로 이렇게 당기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거의 다른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상체의 각도를 너무 뒤로 찍힌 상태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랫풀 다운을 할 때는 저희는 수직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체의 각도를 너무 뒤로 넘겨주면 수평 운동과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상체를 뒤로 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 일반적인 랫풀 다운 하는 방법 설명드리자면 우선 랫풀 다운은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은 상태로 잡는 게 좋아요. 이것도 사실 그립 넓이를 바꿔가면서 하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은 상태로 잡고 그 다음에 허리를 항상 약간 중립으로 만들고 가슴을 열어줘요. 가슴을 열어주고 상체는 뒤로 제끼지 않고 약간만 기울였다 싶을 정도로만 기울여주시고 그 다음에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때 당길 때 팔을 당긴다는 느낌이 아니고 팔꿈치가 몸 뒤로 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좋고요. 팔꿈치가 몸 팔꿈치가 들어간다, 팔꿈치가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좋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랫풀 다운을 당길 때 아래로 당긴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약간 얘가 이런 식으로 그린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당기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치 로우 동작과 비슷하게 수직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뭔가 돌리면서 당긴다라고 생각하면 전 좀 개인적으로 느낌이 잘 오더라고요. 그러면 랫풀 다운은 요것만 잘 주의하셔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랫풀 다운은 마찬가지로 이 두 손가락에 힘을 빼고 나머지 손가락에 힘을 줘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랫풀 다운 할 때 또 많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당길 때 확 당기고 내릴 때 확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약간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마치 이렇게 타 하는데 사실 등은 당길 때 버텨주고 올릴 때도 버텨주고 해야 되는데 이 올릴 때 대부분 사람들이 확 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등 운동의 효과가 매우 감소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부분을 컨트롤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은 시티드 케이블 로우로 할 건데 저는 보통 이제 등 운동이나 사실 모든 운동할 때 이 스트랩 끼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결국엔 이 전완근도 근육이기 때문에 이 근육도 길러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등 운동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아 내가 등에는 힘이 있는데 전완근이 아파서 운동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스트랩을 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빈저 스트랩을 협찬받아서 이걸 끼고 있는데 한번 이거 좀 좋더라고요. 가죽 제품이고 여기 패드가 있어서 아프지도 않고 등 운동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시티드 케이블 로우고요. 시티드 케이블 로우 할 때 또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도 이제 반동. 항상 등 운동을 할 때는 반동이 문제인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다리를 너무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다리를. 요건 사실 다리를 안 써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뭔가 그 로잉 머신 타듯이 얘를 당기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보면 첫 번째로 하는 실수가 다리로 밀거나 허리를 이렇게 거의 등은 당기지 않고 이런 식으로 누워버리는 거. 반동을 쓰는 게 첫 번째로 잘못한 실수죠. 그다음 두 번째 실수는 얘는 시티드 케이블 로우라서 로잉 동작이 나와야 되는데
또 마치 풀 등장하는 것이 등산구로 이런 식으로 당기고 승모근으로 이런 식으로 당기면 물론 이걸 특정 정말 등산구나 승모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시티드 케이블 로우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목적을 본다면 이제 딱 가슴을 열고 코어 중립을 잡은 상태에서 여기서 너무 이렇게 과신전되지 않게 코어 중립 잡고 가슴만 열고 최대한 배 아래쪽을 당겨줘야 돼요. 이게 그냥 위로 당기는 게 아니고 누르면서 배 아래쪽으로 배 아래쪽으로 배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그래서 저는 약간 배 아래쪽으로 누르기 쉽게끔 이 여기 보면서 최상단을 잡거든요. 최상단을 잡아서 얘를 이렇게 눌러줘요. 네, 여러분 이상으로 정말 필수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등 운동 네 가지와 그리고 이 등 운동 네 가지 각각에 적용되는 미묘한 팁들, 모든 등 운동을 할 때 적용되는 일반적인 팁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등 운동을 항상 열심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등 운동이 재밌긴 재밌었는데 등 운동이 등에 대한 느낌이 너무 없어서 힘들었을 때가 많았고 그럴 때마다 이러한 큐들을 하나하나씩 연습하다 보니까 등 운동이 가장 재밌고 가장 열심히 하는 훈련 부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밌는 등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